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부터 컨스트럭션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라지 2세트에 보는 컨스트럭션 도구는 총 6개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줄자 테이프 메저 툴, 그리고 디멘션 치수 도구죠. 그리고 프로트랙터, 각도기 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이제 뭐가 문자를 입력을 할때 사용하는 거고, 엑시스 축이죠, 축. 그리고 이제 3D 텍스트. 자, 요총 6가지 컨스트럭션 도구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자, 줄자 도구 테이프 메저 툴하고 이제 프로트랙터. 자, 요두 가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몇 가지 예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줄자 도구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자 도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수를 재는 기능. 두 번째, 가이드라인, 즉 이제 먹선을 튕기는 각 가이드라인을 치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리사이즈 기능. 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줄자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뭐이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플러스 표시가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건 전혀 상관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플러스 표시가 되고요. 뭐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르면 뭐 해제가 되고 이런 식이고요. 자, 컨트롤 키 플러스 표시가 없었을 때의 줄자는 단순하게 치수를 재는 줄자입니다. 자, 원하는 사이즈를 재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면에서는 설정이 안 됩니다. 항상 선입니다. 선. 선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끝점에서 살짝 가까이 되시면 이게 팝업창으로 조그맣게 이거에 대한 이제 치수가 뜨고요. 뭐 혹은 VCB 창에도 똑같이 치수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치수를 재는 기능으로서 줄자 도구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가이드라인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겠죠. 특히나 도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칠 때에는 자, 그 줄자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치는 경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에서부터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해보면,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금 희미하게 줄선으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치수, 얼마만큼 가이드라인을 띄울 것인가, 현재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먹선 가이드라인을 띄울 것이냐,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뭐 적당히 뭐 찍으시거나 하셔도 되는데, 직접 뭐 나는 여기서 한뭐500 아니 500은 너무 낮다, 한5000 띄우겠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5000이라는 사이즈대로 띄워서 이렇게 먹선을 가이드라인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이쪽도 뭐이 정도 띄우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은 이 선에서부터 출발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점에서. 자, 요 꼭지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드포인트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해보시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쳐질 것인지 지금 예측하면서 레츠 라인이 그려지죠. 여기서 나는 뭐한5000 띄우겠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점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이 출발을 해서 5000 사이즈까지 딱 그어지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선이랑은 좀 다르죠. 선에서부터 출발한 거랑 점이랑 점에서부터 출발한 거랑 확연히 다르죠. 그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선으로서 쭉 연결되면서 끝라인에서 끝점에서 딱 점이 찍힌다라는 게 다르다라는 것도 이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줄자 도구의 두 번째 기능, 가이드라인을 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약간 팁인데요.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막 여러 가지 막 만들었어요. 막 계속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만들었는지 뭐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을 때, 아니,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일일이 지우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물론 뭐, 하나 클릭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나 클릭해서, 뭐, 딜리트 키로 지우는 방법, 뭐, 이레이저 도구를 꺼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지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원터치로 에디트 도구 들어가셔서 딜리트 가이드스 요걸 클릭하시면 현재 뷰에서 떠 있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지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가이드라인이 다 지워진다는 것도 팁으로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줄자 도구의 기능 두 번째에서 설명이 끝났고요. 가이드라인 설명 끝났고요. 자, 세 번째 기능인 리사이즈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사이즈 기능. 자, 리사이즈라는 게 뭘까요? 뭐 단순하게 무언가 크기를 줄이거나 키운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 그때 배웠죠, 저희가. 스케일에도 그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떠한 이제 방향에서든지 이게 줄이고 뭐 늘리고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자, 줄자 도구의 리사이즈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치수를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자, 플러스 표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가이드라인이 쳐지는 거니까. 자, 이 리사이즈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항상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내가 여기 사이즈를 재니까 만백육 밀리미터네요. 만백육 밀리미터 사이즈를 만백육 밀리미터인데 난 이거 줄이고 싶다, 절반으로 줄이고 싶어. 이럴 때는 자 치수를 이렇게 재고 잰 다음에 클릭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절반으로 줄일게. 5000 엔터 치시면 경고창이 하나 뜨죠. Did you want to resize the model? 자, 이 모델을 리사이즈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경고창으로 한번더 물어봐 주는 겁니다. 선단 줄일 거다. 예. 누르면 한 번에 자, 5000 사이즈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00으로 딱 줄었죠? 요렇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단한 번에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리사이즈 기능. 리사이즈 개념을 스케일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줄일 수가 있겠죠. 높이가 너무 높아. 지금 1416 정도 나오거든요. 난 이것도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5000 엔터. 역시 경고창 뜨죠. 예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5000 사이즈로 줄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리사이즈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세 가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리사이즈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약간의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객체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객체죠. 일반적인 객체. 984 entities. 일반적인 984개의 요소들이 모인 객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룹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넌트 상태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리사이즈 할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링 금방도 리사이즈를 한번 하긴 했지만 한번더 해볼게요. 자, 5000 엔터 치시고 예 누르면 줄죠. 자, 그룹 상태인 것도 한 번에 같이 줍니다. 그죠? 그룹 상태인 것도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리사이즈. 요런 식으로. 그룹 상태도 지금 현재 2500이죠? 2500으로 줄였더니 2500이 됐습니다. 리사이즈가 돼요. 근데, 자, 컴포넌트 상태인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반 객체인 거, 그리고 그룹 상태인 거는 리사이즈를 한 번에 적용이 돼요. 하지만 컴포넌트 상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자, 줄자도구로 꺼내서. 적용이 안 돼요. 5000. 안 되죠?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컴포넌트 상태일 때에 리사이즈를 하고 싶으실 때는, 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시거나, 자, 컴포넌트를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면 에디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이제 수정 모드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정 모드 상태에서 리사이즈를 해야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또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2000이다. 네, 확인이 다르죠. 지금 처음에 이제 경고창이 뜬 거랑 Do you want to resize the active group or component? 자, 활성화된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리사이즈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르면 리사이즈가 되죠. 리사이즈 좀 줄었죠? 아이고, 지금 창하고 이제 다른 객체가 지금 컴포넌트 상태여가지고 적용이 안 됐네요. 예, 이거는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상태일 때는 직접 수정 모드에 들어가셔서 리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자, 지우개 도구는 첫 번째 기능, 치수를 재는 순수한 치수를 재는 기능, 두 번째, 가이드라인, 이제 먹선을 튕기는 가이드라인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리사이즈 기능이 있다는 거, 요세 가지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줄자 도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도대체 뭐냐? 각도기는 뭐냐? 이 각도기는 도대체 뭐야? 프로트랙터, 도대체 이 도구는 뭐냐? 자, 줄자 도구에서 앵글, 각도까지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각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 많이 보셨죠? 동그란 각도기. 언제 했죠? 로테이트 때 많이 했죠. 로테이트 때. 자, 로테이트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랑 같습니다. 자, 각도기가 지금 서 있죠? 누워 있으면 이제 Z축 상태, 평면인 상태로 움직여지겠죠? 평면인 상태로. 자, 이제 각도기가 서 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어디로, 어느 각도로 줄 것이냐. 만약에 지금 희미하게 지금 이제 히든 라인이 지금 나오는데, 자,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하시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각도 몇 앵글 값을, 각도 값을 몇을 줄 건지, 나는 45도 값을 줄 거야. 그러면 직접 V12 창에 45 넣고 엔터 치시면 45도 경사를 가진 가이드라인이 이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칠 것이냐? 시작점 클릭하시고요. 어디서부터 칠 것이냐? 클릭하시고요. 각도를 몇을 줄 것이냐? 자, 스텝 1, 2, 3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5도 줄 것이다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45도 경사를 가진 이그 가이드라인이 쳐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똑같습니다. 로테이트와 스텝 1, 2, 3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평면 상태일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칠 것인지 기준점 클릭하시고요. 자, 어디서 각도를 어떻게 칠 것인지 클릭하시고요. 각도 값 입력하시고요. 50도다. 50. 엔터 치시면 50도에 대한 각도가 쳐지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였죠? 이쯤이었나요? 기준이. 자, 이런 식으로 기준점 찍고, 어디서부터 각도를 줄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도 값을 어떻게 줄 건지, 몇으로 줄 건지, 요세 가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실상 현장에서 이제 더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프 메저겠죠? 이제 테이프 메저를 많이 더 많이 쓸 테니까, 그래도 이제 두 가지 계속 완전히 꾸준하게 계속 연습을 하셔서 완전히 이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스트럭션 첫 번째 시간, 테이프 메저와 그리고 프로트랙터를 두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